라임 프렌즈. 세상을 연결하다. 마크 저커버그. 여러분, 페이스북을 아세요?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고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서로 주고받는 온라인 공간이에요. 이 페이스북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연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크 저커버그랍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1984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치과의사였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는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을 때부터 컴퓨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어요. 아빠, 뭐 하세요? 마크. 아빠 병원에서 쓸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이야. 컴퓨터에 누가 언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기록하면 환자들을 관리하기가 편하거든. 우와! 저도 가르쳐주세요, 아빠! 마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를 선물 받은 후로는 프로그램 만드는 공부에 푹 빠졌죠. 마크가 12살 때의 일이었어요. 아빠, 선물이 있어요. 컴퓨터 화면 잘 보세요. 짜잔! 저크넷? 이게 뭐야, 마크? 집에 있는 컴퓨터랑 병원에 있는 컴퓨터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걸 정말 네가 만들었다고? 네! 컴퓨터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요. 이제 집에 있어도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컴퓨터로 띵! 알려줄 수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데?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을 거야. 마크에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는 개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마크의 아버지를 불렀죠. 저 에드워드 씨, 아무래도 마크를 가르치는 건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마크가 무슨 말썽이라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마크를 가르치기엔 제 실력이 부족해서요. 네? 마크는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답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된 마크는 고등학교 때 온라인으로 간식을 주문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시냅스라는 음악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시냅스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 고등학생이었던 마크에게 상상도 못할 제안이 들어왔어요. 마크, 시냅스를 우리 회사에 팔지 않을래요? 그리고 마크 학생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특별 채용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하지만 놀랍게도 마크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공짜로 쓰게 하고 싶어요. 편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 후 마크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하버드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계속하던 마크는 어느 날 페이스북의 시작이 된 웹사이트를 만들었죠. 마크, 하루 종일 기숙사에서 뭐 하는 거야? 아주 재밌는 이벤트를 할 거야. 페이스맷이라고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학생을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 자, 그럼 투표를 시작해볼까? 페이스맷이는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일로 마크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인정받았고 학교에서 아주 유명해졌죠. 무엇보다 마크는 페이스맷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소통하고 뭔가 함께하는 걸 좋아해. 그렇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어. 그 후 마크는 몇 달 동안 기숙사에 틀어박혀 뭔가를 만들었어요. 마크, 수업도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페이스북을 만들었어. 페이스북? 응. 학생들이 직접 개인정보를 올리고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트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도 알고 싶어 하거든. 2004년, 드디어 페이스북 사이트가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공개됐어요.
페이스북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전국의 대학으로 퍼져나갔죠. 마크! 여기저기서 페이스북을 쓰게 해달라고 난리야! 그저 학교 생활의 재미거리로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크는 페이스북이 생각 외로 뜨거운 반응을 얻자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 페이스북을 퍼뜨려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그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지? 마크는 학교를 그만두고 20살에 페이스북 회사를 차렸어요.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워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을 만큼 열심히 일했죠. 페이스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죠. 안녕 수지. 난 미국에 사는 클레어야. 네 페이스북을 보고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 나랑 친구가 되지 않을래? 안녕 클레어.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수많은 정보를 나누었죠. 나 내일 제주도 가는데 어디가 좋아? 조용히 걷고 싶으면 사려니 숲게. 안개 낀 날은 에코랜드가 좋더라. 페이스북 사용자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뉴스나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글들을 보고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눌 수도 있었죠. 또 상품을 알리거나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께서 아프신데 병원을 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계세요. 할아버지께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세요. 페이스북을 통해 치료비는 금세 모였고 할아버지는 아픈 이를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페이스북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연결해주기도 했죠. 어느새 페이스북은 전 세계 4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수많은 회사들이 페이스북을 탐냈고 상상을 초월하는 돈에 페이스북을 사겠다는 회사도 있었지만 마크는 돈과 바꾸지 않았죠. 그리고 전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곳. 누구에게나 꿈을 이룰 기회가 주어지는 공평한 곳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랍니다.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크 저커버그의 꿈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답니다.